더블역세권 왕테라스 복층빌라인데요. 거실폭은 4m나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세대가 무료 옵션. 저희 주방은 전부 LG 내장재를 썼고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3단으로 들어갑니다. 식기세탁기에 주방창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방역 베란다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기본 옵션. 이렇게 안정적인 복층 계단은 저도 처음 보네요. 이쪽은 아이들 놀이방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을 보시면 방으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10m가 넘는 이렇게 넓은 까지 끝! 우리 집은 1호선 중동역과 부천역 사이에 있는 더블역세권이고요. 도보 10분에서 12분이면 중동역과 부천역을 이용 가능합니다. 도보 10분 거리 안에 초중고가 위치한 학세권 현장이고요. 병원, 방공선은 기본이고 자유시장, 이마트가 가까워 장보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입니다. 직구하시죠?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한계동 5층 8세대 신축 빌라입니다. 보시다시피 광폭 자주식으로 주차는 120%. 주차 공간 넉넉하니까요. 주차 편안하게 하시고 두꺼비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직구할 때 나마TV, 직구할 때 나마TV, 직구할 때 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자,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4단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3단은 허리선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라이트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여기다가 뭐 장식 같은 거 하시면 되시겠죠. 자, 바닥 보시면은 이렇게 테라믹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벽면도 같은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찍으시고, 위가 도는 곳은 다 있죠? 아, 딱 좋아요. 천장에 다운라이트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이게 전실이 어둡지 않고, 밤하기 잘, 편하게 잘 비춰주네요. 저희 전실은 이렇게 불투명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뒤쪽으로 거실이 있고 좌측으로 주방이 있어요. 여기가 저희 주방입니다. 오, 주방 사이즈 어때요? 아, 여기 되게 넓은데요, 여기 디귿이 이게? 아, 엄청 커요 지금. 네, 엄청 크고 깔끔하게 잘 시공돼 있어요. 여기 상부장 화이트로 되어 있고 하부장도 화이트로 통일감 있게 깔끔하게 시공돼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보시면은 조금 높이를 낮춰가지고 식사 드시기 좋게 이렇게 시공돼 있고요. 이쪽에도 물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물건 수납하시면 많이 수납하실 수 있으세요. 오, 우리 주방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지 않아요? 한 두세 분이서 조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넉넉하게 조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방 가전은 널널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조리 공간도 엄청 넉넉하네요. 그리고 이쪽이 냉장고 자리인데요. 하마TV 최첨단 CG 글자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2단 하고요. 김치 냉장고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위에 장은 누군지 누시면 되시겠죠. 저희 싱크볼도 아주 넓고 깊게 시공돼 있어서 조리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요. 벽면도 아주 깔끔하게 테라조 타일로 시공돼 있습니다. 와, 주방창 있다. 주방창도 다른 현장보다 좀 넓게 되어 있죠? 네,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 기본 옵션으로 냉장고까지 가는데 주방창 있으면 게임 끝난 거야. 자, 저희 집은 3구 쿡탑으로, 전기 쿡탑으로 되어 있고요. 탄세코 제품으로 후드 잘 시공되어 있어요. 이쪽 보시군요. 이렇게 장식장이 이렇게 또 깨알같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장식 같은 거 하시거나 물건 놓으시면 되시겠죠. 네. 근데 여기에도 뭐 있는데요? 아, 깜빡할 뻔했구나. 파세코 제품으로 식기세척기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요. 아, 여기 다 주네요 그러면 거의. 준 거 많아요. 그것만 주느냐 끝이 아니야. 그래요? 예, 이쪽 보시고요. 자, 주부님들이 사용하는 주방 옆 베란다가 이렇게나 넓어요. 여기 진짜 길게 잘 나왔네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사이즈를 재보니까 지금 이 폭이 3.5m가 나와요. 3.5m면 어마어마하죠? 네. 자, 여기는 세탁솔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정도 공간 차지할 거니까 여기는 워시타워로 쓰시면 되시고요. 이 공간 남죠? 네. 여기 장을 차셔가지고 물건 수납하셔도 되고, 저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분리수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쓰시면 깔끔하게 주방 정리 되겠죠? 근데 여기 채광도 좋고 주방 옆 베란다가 1등이네.
예, 여기 베란다까지 보셨고요. 제가 깜빡했는데 저희 주방은 모든 자재가 지금 LG 제품으로 돼 있어요. 아, 다 LG예요? 예. 이거 괜히 고급스러운 게 아니었어. LG 거였어요, 다. 아, 여기. 자, 바닥 한번 비춰주시면요. 저희 집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동화 자연 강만으로 깔끔하게 시공돼 있어요. 메이커예요. 자, 이쪽에 바로 2번 방 있으니까 2번 방 보실게요. 2번 방 맞죠? 아, 이거 몇 미터예요, 여기? 지금 2.8, 3.4요. 아, 여기 진짜 사이즈 잘 나왔네요. 지금 벽지도 화이트로 시공돼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채광도 좋고 창도 커버리니까 더 넓어 보여. 여기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방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이 있어서 뭐 아이들 정서에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책상 놓고 침대 놓고 잔을 놓쳐도 정말 넉넉하겠죠, 이 정도 사이즈면? 네. 뭐 안방보다 더 큰 사이즈인데 뭐. 자, 이 정도 사이즈면요 학생 방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자, 2번 방까지 다 보셨고요. 카메라를 조금 돌려가지고 이제 거실 보도록 할게요. 야, 광활하다는 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인가? 제가 사이즈를 재봤습니다. 지금 이쪽 폭이 지금 4m가 나왔고요. 아, 여기가 지금 3.6m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여기 진짜 예, 다 아직까지 다 넓어요. 좁은데 아직 안 나왔어요. 사이즈 훌륭해요. 아주 럭셔리 빌라고요. 양쪽이 둘 다 고급스러워가지고 어디가 쇼파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저기 쇼파 의자이라고 하면요, 3.6m라고 그랬으니까 6인용 쇼파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거예요. 6인용 쇼파 두셔도 되고요. 4인용 쇼파에 옆에 테이블이나 안마 의자 두셔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 LG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돼 있고요. 위에 보시면 다운라이트 매립등으로 아주 잘 돼 있고요. 거실 창도 아주 크게 잘 시공돼 있습니다. 이쪽이 아트월 자리인데 이쪽도 고급 타일로 잘 시공돼 있고요. 테레비 뭐 80인치 뭐 큰 거 놓으셔도 넉넉할 것 같아요. 자, 제 옆에 이제 또 방이 있는데요. 여기는 3번 방이구나. 3번 방 볼게요. 3번 방 사이즈도 훌륭하네요. 2.8에 2.5가 나와요. 아, 그럼 확실히 원래 3번 방보다 되게 큰 거예요? 예, 큰 거죠.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자그마한 장까지 주실 수 있는 사이즈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3번 방에 LG 휘센 에어컨 기본 시공돼 있어요. 3번 방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시공돼 있고요. 방 사이즈도 훌륭해가지고 베란다 이용하실 때 왔다 갔다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베란다 아시죠? 아까 저기 큰 베란다가 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주방 옆에. 네. 뭐 거기를 세탁실로 쓰셔도 되고, 여기는 집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를 막아놓은 이유가 실외기를 이제 뜨겁고 열나니까 이쪽에다 에어컨 실외기를 빼셨네. 아, 여기를 실외기실로 쓰시고 밑에 공간 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물건 같은 거 비춰주시면 되시겠죠. 네. 여기도 장 같은 거 찾아서 물건 놓고 뭐 여기서 빨래 같은 거 건조하시는 거 딱 좋을 것 같아요. 3번 방 보셨고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하고 안방이 있으니까 메인 욕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도 은은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잘 시공되어 있네요. 바닥 한번 비춰주시고요. 네. 바닥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 단차를 넣어가지고 이쪽은 건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습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벽면은 지금 테라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욕실 창, 뭐 창 있으면 게임 끝났지. 메인 욕실에 창 있으면 끝난 거죠. 네, 여기 환기 잘 될 거고요. 냄새 이런 거 잘 나갈 거예요. 자, 해바라기 수전에 일반 수전 3번까지 있고요. 샤워 파티션이 있으면 뭐다? 욕실이 큰 거다. 자, 잘 시공돼 있어요. 그리고 거울 수납장 크게 있고요. 젠스타일 선반, 세면대, 양변기까지. 메인 욕실 아주 굿이에요, 굿.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안방. 하나가 아니구나. 복층이 있네. 아, 1층에서 네. 하나 남은 거죠. 자, 안방 보러 가실게요. 지금 사이즈를 미리 재봤는데 이쪽이 지금 3.5m. 이쪽은 3.4m. 아, 그럼 잘 나왔다, 여기 진짜. 안방 끝. 침대 큰 거 놓으시고요. TV 같은 거 아니면 화장대 같은 거 놓으시면 돼요. 안방도 창 크게 잘 나 있고요. 천장 보시면 LG 휘센 에어컨 기본 시공돼 있습니다. 저랑 자리 좀 바꿔보시죠. 네. 자리를 바꿔서 좀 넓게 찍어주시고요. 아,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좀 여기다가 행거 같은 거 넣어서 옷을 이렇게 벗어도 되고, 장문구 진루신으로 나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부부 욕실 하나 남았으니까 부부 욕실 보러 갈게요. 자, 부부 욕실인데요. 아, 뭐 현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은은하지 않아요? 어,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이어가지고. 네. 아, 근데 오늘 팀장님 옷이랑 약간 맞는데요? 색감이? 나도 은은한 남자인가? 전체적으로 집 분위기가요, 인테리어가 저기 은은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잘 시공돼 있고요. 바닥도 지금 미끄럼 방지 타일에 테라조 타일로 벽면까지 잘 시공돼 있어요. 원형 이쁜 거울로 시공돼 있고, 일반 수전에 세면대, 양변기. 요 폭 넓은 거 보이시죠? 아, 뭐 쓰실 때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여기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잘 시공돼 있어요. 좋아요.
집이 넓다 보니까 이제 1층이 끝났네. 자, 2층 가실게요. 자, 보이시죠? 이 두꺼비, 뚱뚱한 두꺼비가 가는데도 이렇게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시공돼 있고요. 난간까지 있어서 위험하지 않아요. 자, 여기 복층인데 올라오시면요, 층고가 이렇게 높아요. 층고 아주 높게 잘 돼 있고요. 창도 있어서 뭐 채광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지금 2층이 수도하고 전기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좀 어두운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여기다가 수납자 짜면 물건 엄청 많이 수납할 수 있겠죠? 와, 여기 그냥 방처럼 써도 되겠어요. 네, 훌륭해요. 집 엄청 사이즈 잘 나왔어요. 이쪽도 조금 빈 공간이 크진 않은데 조금 이렇게 안쪽까지 있고요. 여기 방을 쓰셔도 되고, 뭐 아이들 놀이방을 쓰셔도 되고, 저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이쪽에도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방 거의 두세 개급인데요, 여기가? 사이즈, 사이즈도 괜찮고, 침구도 봐봐. 드레스룸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장을 짜셔도 되고요. 아이들 공부책 쌓으면은 또 이렇게 좀 답답한 데가 공부가 잘 돼. 공부방 느낌 살짝 나요. 네, 그 독도 채통도 딱 가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복층 원룸은 이렇게 다락방이잖아요. 아, 그런. 이게 그거가 두 배는 높다. 어, 그러게요. 거기보다 훨씬 높아요. 아니, 너구리는 서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하마팀이 너구리입니다. 여기 서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창 잘 나 있어서 깨끗하고요. 이쪽도 지금 공사가 안 끝났는데 이쪽은 욕실이 될까요? 주방이 될까요? 아, 약간 욕실 느낌 같은데요, 살짝? 네, 욕실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주방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수도까지 나 있는 거 보니까 공사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로 조금 가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복층 테라스 남았어요. 광활하게 테라스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가시죠. 이거 뭐예요? 레저를 제가 쏴봤는데 채광이 좋아서 안 재져요, 이 길이가. 최소 12m 이상일 것 같은데. 제가 봐도 한 10m 이상 당연하고 12m, 1m 될 것 같아요. 네. 사이즈 아주 훌륭하게 나왔고요. 뭐 이 정도면 홈 캠핑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복층이니까 또 신경 쓸 것도 없고. 이 정도 사이즈면 아주 여기 뭐야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수전 나올 거고요. 여기 등 이쁘게 돼 있고요. 콘센트까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으시고. 자, 여기 또 자그맣게 공간이 있어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진 같은 거 놓으시면 되겠죠? 네, 여기는 약간 창고 느낌을 쓰면 될 것 같아요. 테라스 활용할 수 있는 진 같은 거 네. 안에 놓지 마시고 여기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현장 분양가는 6억 초반. 복층인데 6억 초반. 예, 사이즈, 방 사이즈 다 훌륭하게 나왔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밑에 기준층만 봐도 사이즈 훌륭하고요. 이렇게 복층도 넓은 공간이 있어서 뭐 금액이 높다고 생각은 되지 않네요. 자, 입주금도 궁금하실 거예요. 입주금은 2억에서 2억 5천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세요. 입주금 좀 부족하신 분들은 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이었습니다. 안녕.